오늘의 제목은 직무를 다함 Recording in progress. 첫 번째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이 있고 아론의 후손이 있고 레위 족속이 있었는데 현대에 와서는 캐톨릭의 신부가 있고 신교회는 목사가 있고 사실 그런 성직자는 동산 밖에 얘기고 사실은 동산에 들어가면 다 제사장이고 다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직무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우리를 다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나타내고 섬기라고 창조해 놨기 때문에 동산 안에 있으면 다왕 같은 제사장인데 동산을 떠나고 세상 길로 감으로써 이제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에게만 제사장 임명을 줬고 회복된 인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또한 사람을 구원하든지 두 사람을 구원하든지 열 사람을 구원하든지 다그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을 공급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예수의 마지막 별명은 생명 주는 영이었습니다. 아담의 마지막 별명은 사망 주는 영이죠. 아담은 가는 곳마다 싸우려고 들고 가는 곳마다 분리를 시키고 예수한테 가면은 전부 누가 됐든 접이 붙여줍니다. 농사에서 제일 신기한 것이 접 붙인다는 거예요. 제가 LA에 그 영민의 집 근처에 가 보니까 올리브 나무가 엄청 많은데 올리브가 땅에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그냥 주워서 먹어보니까 어이구 써가지고 얼마나 쓴지 보통 쓴게 아닙니다. 못 먹어요. 그거는 접을 붙이지 않아서 그렇다. 아담이 마치 그런가 마찬가지죠. 근데 올리브를 딱접 붙여줘서 그걸 소금에 약간 절여서 먹으면 그 맛이라는 게 희한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스페인이라든지 포르투갈인데 이런 데서는 그 올리브 수출을 해가지고 엄청 돈을 번다고 그 서양 양식에는 올리브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올리브는 그리스도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접을 안 붙이면은 써서 못 먹어요. 근데 접 붙이면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농사에서 제일 신기한 건접 붙이는 것입니다. 나무를 자르고 작은 가지를 하나 꽂아놨는데 그 작은 가지가 큰 나무를 다 점령을 해버려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고목들이 다 됐는데 그런데 작은 그리스도 가지가 하나 들어오더니 붙여놓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수액이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니 아, 이 떫은 게 다 없어져 버리고 단 수액이 전체를 점령해 버린다. 이게 그리스도와의 접붙임의 비밀입니다. 이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접붙임이라네요. 요새는 다 접붙이잖아요. 탱자나무에다가 오렌지를 접붙이고 또뭐 담배나무에다가 토마토를 접붙이고 그 비슷한 나무끼리 다 접을 붙여요. 그래서 더 좋은 것이 더안 좋은 것을 점령하게 되고 대신 또안 좋은 것은 좋은 게 뭐냐면 면역력을 또 강력한 생명력을 또 접붙이고
아카시아 나무에 금을 입히고. 그러니까 사실 다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아침에 스카이프를 합니까? 수액을 서로 주고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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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으로써 그리스도로 다 접붙여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최대의 비밀은 접붙임이라는 비밀입니다. 똘감나무를 접붙여 단감을 만든다. 저는 과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단감인데, 우리 그 고향에 가면 단감나무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거는 피감이라는 것도 있는데, 정말 달고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는 감람나무를 접붙이는 거, 올리브나무를 접붙이는 게 나오고, 우리나라에서는 감나무 접붙이는 게 제일 그렇고, 뭐, 사과가 됐든, 포도가 됐든, 현재 하여간 현대의 농사에는 제일 중요한 게 접붙임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가 이렇게 교통하는 것은 다 접붙임이죠. 네하고 내하고 분리돼 있고, 네하고 내하고 어딘가 모르게 떫은 게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단감 가지를 갖다 탁 접붙이면 전체가 단감나무가 돼버린다. 머리끝에 발끝까지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버린다. 옛날에 불바다로 댕겼는데 그게 아니고 존재가 그리스도로 물들어버린다. 이야, 이게 바울이 발견한 최대의 비밀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제일 중앙통은 뭡니까? 우리가 길이 중앙통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고 생명 강물이 중앙통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제일 핵심은 생명 강물이 끝없이 흐른다는 것이고, 그 강물이 강 좌우를 옥토로 만든다는 것이고, 그리고 열두과실이 맺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하여간 교통을 통해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만유가 통일되려 하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라. 만유가 통일된다. 이게 하나님 우주 경영의 핵심 구절입니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유가 통일된다. 그를 쉽게 얘기하면 접붙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선악과를 먹고 개인주의가 됐잖아요. 그리고 내 개인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없습니다. 다 접붙였는데. 그러니까 내 안에 네가 있고 네 안에 내가 있다. 나라는 이름은 없다. 예수 이름만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몸이다. 그리스도 지체의 각 부분이다. 성경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접붙인 것. 그리고 한 몸이라는 것. 그러니까 분열이 없죠. 한 몸이 어떻게 서로 몸 안에 싸우겠어요? 안 되죠. 세상은 한마디로 분열이고,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로 접붙임, 통일, 연합.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되고, 영원한 근원으로 항상 핵심으로 돌아가야 되죠. 공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핵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 이 선생님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하시는가? 그걸 딱 핵심을 맞춰놓고 그 초점에 모든 다른 걸다 맞춘다. 그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성적이 잘못 나왔더라도 괜찮아. 핵심이 분명하니까. 눈이 이 사람 전체에서 80%라고 하잖아요. 눈이 초점이 분명한 사람은 그 사람이 좀 못생겼어도 그 사람은 아주 미남 미녀예요. 왜냐하면 초점이 분명하니까. 아름다운 사람이죠.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거, 이거 교회가 아름다워지는 거. 교회의 제1 특성은 아름다운 건데 그 아름답다는 것은 초점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찌하든지 싸우려고 하고 분리시키려고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접붙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형제와 자매가 접붙이면은 두 사람인데도 한 사람입니다. 어제 결혼하자고 그랬잖아요. 결혼도 사실은 접붙이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과 저는 전라도 쪽이고, 우리 염경선은 충청도 대천이잖아요. 모든 게 달라요. 식성이 다르지, 성격이 다르지, 혈액형이 다르지, 자라온 배경이 다르죠. 다 틀리는데,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살다 보니까 다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돼요. 나는 음식이 막 짜고 매운 걸막 어려서부터 먹어. 이 염경선은 막 충청도 사람이니까 싱거부리하게 음식이. 그래, 처음에 결혼, 처음, 초기에는 막 애먹었어요. 근데 요새는 딱그 맛이 중간에, 둘다 중간으로 왔다가 접붙여줬어요. 그리고 우리 모친은 바닷가 출신이니까 생선을 얼마나 맛있게 정성을 들이고 하는지 몰라요. 이 생선을 반쯤 반건조 시켜서 그 다음에 그걸 살짝 구웠다가 그 구운 거를 또 찌개를 끓이는데 찌개를 끓일 때 보통 이 손가락 두 마디가 그 국물이 쫙 졸일 때까지 끓입니다. 왜 이렇게 끓이냐? 양념이 뼛속까지 들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 어머니 주장이고. 영경선은 반대로 양념도 별로 안 하고 들어가면 벌써 나와버려요. 살짝 끓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양념과 그 생선이 조화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염경선은 그 생선 자체의 맛을 즐기겠다. 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정말 완전히 반대라. 그런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접붙여져가지고 딱 중앙 지점에서 만나게 됐어요. 성격도 저는 좀 급하고 염경선은 느긋한데, 요새는 딱 중간 지점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붙이는 게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정도가 아니고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하고 어떻게 닮아가겠어요? 오래 살다 보니까, 한 밥솥에서 먹다 보니까, 양식이 같으니까, 체질이 같으니까 생각이 같아지고, 삶도 같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접붙임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도저히 안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한 최대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접붙여진 사람이다. 우리가 막 포옹하고 악수하고 자꾸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접붙여졌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영식 형제는 자기가 육체파라고 하잖아요. 그말 잘못하면 오해하기 쉬운데 그 말이 아니고 우리는 접붙여졌다. 그러니까 네가 곧 내고 내가 곧 네다. 이게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네 지갑이 내 지갑이고 내 지갑이 네 지갑이고 그런 사람이 들고 있어요. 내건내 거고 네 것도 내 거다 이러는 게 세상이지. 그러니까 접붙임 이 말만 들으면 행복해져요. 그게 새로운 사람의 핵심이니까. 딱 중앙통이니까. 자, 핵심 기둥이고, 그게 대들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의 핵심과 대들보는 어디에다 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핵심과 대들보에다 두면 되죠. 그게 그리스도고, 그게 접붙임이고, 그게 수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교통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고, 수정 같은 강물이 흐른다. 내 존재 자체가 흐른다.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목사님이 형제들이 순전하다. 그렇게 순전할 수가 없다. 나는 별로 순전 안 하는데 목사님 다 순전하다고 그래요. 근데 왜 저런 거제 양반이 왜 저렇게 뭐 일부러 듣기 좋게 하려고 저렇게 하시나 싶었는데 우리가 순전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간다 이거죠.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위트라고 하는 사람, 현대 기독교는 전부 그리스도 결핍증에 걸렸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가버리고 다른 것들이 왔다 점령해 버리죠. 초대교회가 그렇게 된거 아닙니까? 초대교회는 저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유대주의가 들어오고 신비주의가 들어오고 조로아스터 교가 들어오고 별게 다 들어와서 초대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염된 게 들어와서 다 무너져 버렸죠. 순수한 생명 강물이 흘러서 오염된 걸다 몰아내야 될 건데 거꾸로 돼 버렸어. 그래서 그리스도 결핍증으로 결국 초대교회는 사라져 버린 것이죠. 성경이 초대교회에서 나왔는데 초대교회가 사라져 버리니까 이 성경은 아주 복잡한 책이 돼 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다시 생명을 접붙임으로 그렇게 해석하니까 성경이 다또 통일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신나는 일이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막 성경을 공부해야 되지. 또 막, 지금 주석도 다 봐야 되지. 기독교 서점에 가면 저 많은 책들을 언제 내가 다 머리터지 공부할 거. 그게 고민이었는데. 아니, 목사님한테 보니까, 아이,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그 목사님 말씀 속에 수액이 다 들어있고, 생명의 막 강물이 막다 들어있어가. 아, 그거를 충만해져 버리니까, 오히려 있는 지식과 모든 걸다 몰아내 버리더라. 껍데기 믿음도 다 몰아내 버리고, 껍데기 열심도 다 몰아내 버리고, 껍데기 지식도 다 몰아내 버리고, 알맹이가 들어와 버렸는데, 수액은 액기스가 돌아 버렸는데. 이야, 그러니까 대역전극이 벌어진 거죠. 생명은 무궁한 능력이 우리의 기준이 된 것이고, 생명이 무궁한 능력이 있는 그 생명 강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멜기세덱은 뭡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있던 하늘의 제사장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다 그 말. 멜기세덱은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다. 족보도 없고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고 영원한 아버지니까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 그러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삶과 죽음을 유전해준 그 영원한 제사장 멜기세덱. 그러니까 우리의 근원적 임무는 동산 지킴이입니다. 교회 지킴이. 여러분의 직업은 뭡니까? 교회 지킴이. 사탄이 들어오지 못하게. 그리스도 외의 요소가 들어오지 못하게. 강물 외에, 수정 같은 맑은 강물 외에 모든 것다 씻어내야 되죠. 그러니까 강물이 오염되면 다 오염되죠. 그래서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죽음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왜 번제단이 필요한가? 왜 물두멍이 필요한가? 오염됐으니까. 세균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수술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사탄에게 온 것은 다 잘라내고, 소독하고, 또 바이러스가 못 들어오게 철저히 방역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안방까지 이제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오염된 걸 가지고 하나님 안방을 오염시키면 되겠어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오염인데. 그러니까 사탄에게서 들어온 것이 오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번제단을 통해서 다 태우고, 그리고 물두멍을 통해서 다 씻고, 그리고 피만, 생명만 들어오고, 그리고 향기만, 그리스도 향기만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그 향기만 하나님 안방으로 들어간다. 지성소는 하나님 안방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적그리스도가 점령해 버렸다. 니골라당이 들어와서 계급주의가 점령을 해 버렸다.
네가 높냐, 내가 높냐 하는 그 아담의 본성이 그냥 교회를 점령해 버렸으니 하나님 나라가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의식이 점령해 버리고 신교는 교리가 점령해 버리고 전통이 점령해 버리고 제일 나쁜 게 뭡니까?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분열하는 거. 서로 비판하는 거. 네와 내가 다르다 하는 거. 그 하나님 제일 싫어해요. 아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원래의 청사진이고, 원래의 모델하우스고, 딱 있는데, 그거하고 달리 자기가 또 거기다 뭘 붙여버린다든지, 지 마음대로 모델, 그냥, 건축을 그냥 다 망가뜨려 버린다. 뭘더 붙여버린다. 그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건축하는 사람은 그 청사진대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해놓으면 안 돼요. 그 청사진 디자인할 때다 계산해가지고 하중과 무게와 각도와 이런 다 계산해 만들어놨으니까. 그거 그냥 마음대로 갈아버리면 이 집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서로 하나 되는 거, 서로 접붙여지는 거, 서로 수액을 주고받는 거. 이게 제일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래야만 하나님 농사가 성공하지. 하나님은 직업이 농사꾼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사꾼이다. 그러니까 농사꾼이니까 편하고 좋지. 만약 하나님이 공장 주인이다. 그러면 사람을 그냥 기계 부품으로 생각하고 다라지만 가르쳐하고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 안 하고 귀하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농사꾼이니까 땅을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고 씨를 소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고 수확을 귀중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그 나락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그렇게 좋으니까 자주 와주세요. 하여간 매 순간순간 와주세요. 하여간 수액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그 수액이 없으면 못 삽니다. 누에 고치가 나는 뽕잎이 없으면 못 삽니다. 나는 뽕잎밖에 먹는 게 없습니다. 딴 거는 절대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에 고치죠, 다.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없고 제일 싫어하는 건 분열하는 거. 근데 사탄은 가는 데마다 분열시켜요. 가는 데마다 막 자존심 내세우게.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건 망하는 길이죠. 예수 결핍증에 걸려버리고 만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지 못 가는 거죠. 말씀이 육신되어 인격이 확장되고 예수 충만하는 가는 길. 이것이 예수 결핍증에서 벗어나는 길이고 맛있게 먹고 생명강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또 남에게 갖다 퍼다주고 또 함께 한 밥상에서 먹는 것. 이것이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교리를 가르치러 오신 게 아니고 생명을 주러 오셨다. 예수의 마지막 별명은 생명 주는 영이다.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데 교리 때문에 계속 분열하고 싸우고 그건 생명 주는 영이 아니고 사망 주는 영이네요. 살려주는 영이 아니고 그건 죽여주는 영이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만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다. 구약에는 오직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신약에는 오직 그리스도 인격으로만 교통이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것은 잘 성숙된 인격이란 뜻이죠. 단감나무와 마찬가지죠. 달콤한 수액이 있는. 그에게서 막 쓴물이 나오겠어요. 단물만 나오지. 그러니까 예수의 인격은 하늘과 땅을 연결해준 교통의 유일한 수단이다. Stairways to heaven.
하늘의 사닥다리다. 이 stairways란 말은 계단이다. 그런 말이고, heaven은 하늘나라니까. 야곱이 꿈에서 본 게, stairways to heaven.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또, 땅에서 올라가는 사닥다리.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나잖아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이야. 종교에서는 그게 끊어져 가지고, 아이고,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지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하나님 왜 대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렇게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목이 다 쉬고 이랬는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수액을 먹고 마시면 그게 하나님 마음이고, 에센스고, 기름이고, 승리의 빈거니까. 그러니까, 이야, 이 말이 얼마나 좋아요. Stairways to heaven. 하늘에 향하는 사닥다리. 오늘은 교회가 정말 그 Stairways to heaven입니다. 하늘의 성분이 자꾸 땅에 내려오고, 또 땅의 성분이 하늘로 계속 올라가고, 분향단의 그 향기가 계속 지성소로 들어가고,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 창조의 하나님 목표는 땅의 하나님 나라 건축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로마가 다 망가뜨려 버려요. 그리고 성전은 이 회교 사람들이 다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영광이 없고 권세가 없고. 그래서 600만 유태인들이 학살되었는데, 이건 나라가 망한 나라기 때문에 죽여도 누가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러면 안 되죠. 땅에서 우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아버지. 이래야 되죠. 땅에 그 땅을 잃어먹고 하늘로 도로 올라가 버렸다. 기독교가 그냥 예수를 도로 하늘로 올려버렸어요. 우리와 매일 접붙여지고 한밥상에서 매일 먹고 서로 함께 서로 보고 듣고 만져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결핍증에 걸리면은 이제 딴 거에 채워져 버린다. 초대교회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처럼 유대주의가 들어오고 희락 철학이 들어오고 다 들어와 버린 것처럼 신비주의가 또 들어오고 제가 스위덴버그라고 하는 그 신비주의 교회에 한번 가봤더니 그 목사는 딱 물어볼 걸 고앉아가지고 우리가 시인의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고 있어요. 선다싱이라든지 스위덴버그 이런 사람은 새와 대화하고 물고기하고도 대화하고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야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구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이 안방을 점령해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가 온다.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확장된 그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사실은 그 나라지요. 걸어다니는 나라, 걸어다니는 복음, 걸어다니는 성경.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있는 거죠.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걸어다니는 영어사전이라 이렇게 하죠. 미국 사람한테 하고 같이 제가 오랫동안 살았는데 보면
그 사람이 그냥 걸어다닌 사전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전은 이게 미국, 저 영국에서 독일로 왔다가 독일에서 중국으로 왔다가 중국말로 된걸또 번역하고 또 일본말로 된걸 번역하고 이래놓으니까 이 사전이 아이 이 틀린 게 많아요. 뭐 틀린 것도 많고 안 쓰는 거. 뭐막 중세 때 쓰는 말을 거기다 막 사전에 다 집어넣었어. 그러니까 죽은 영어도 막그 속에 막다 섞여 있지.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 미국 사람이 없으면 이걸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사람이 안 쓰는 말을 내가 하면 뭐가 됩니까? 그 중세 때 쓰던 말을 막 씁니다. 그 노처녀란 말을 영어 성경에 찾아보니까 올드 스핀스터 이말 이랬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면 중세 시대에 성저 높은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실 뽑고 있는 처녀 그런 뜻이래요. 근데 요즘 현대 시대에 그 중세 시대 노처녀를 갖다가 쓰면 되겠어요? 그거는 현대어를 쓰는 게 아니고 시조 얻고 있는 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다. 내가 살아있는 현저적인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내 인격에서 재배된 오늘의 새로운 예수를 전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성경 어디 구약에서 뽑아가지고 중세 때 약간 노처녀 얘기하는 거 똑같이 돼 버려. 그러니까 이야 하나님 나라는 살아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다. 왕비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일 하나도 없어요. 왕비가 뭐 요리를 하겠습니까? 무슨 뭐 설거지를 하겠습니까? 빨래를 하겠습니까? 집 청소를 하겠습니까? 왕비가 하는 일은 딱한 가지. 왕자를 낳아서 왕에게 바쳐드리는 거. 이게 왕비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 뭐 갖다 드린다고 그게 하나님 잘 쓰시겠어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다 역군이 되도록, 하나님 내의 군대가 되도록, 다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대국에 오니까 그 좋은 게참 아닌데. 누구는 누구의 아브라함이고, 나는 누구를 따라서 왔고, 아, 그러면 그 사람은 내 아버지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다정하더라. 누가 아버지고, 또 이모고, 뭐 삼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일반 교회는 막 장로님, 집사님, 그 집사도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 이야. 이 계급이 세상의 계급이 기어야 하나 들어본 게 그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거죠. 계급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이제 성직자의 계급이 있고 이 평신도는 감히 성직자에게 그 기어오르면 안 되고 질문도 하지 마. 그냥 그대로 믿어. 아 이러니까 말이지.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렇게 막 분대식으로 하면 돼요. 아버지는 사랑과 생명으로 공급해야지. 또 아버지가 절대 하면 안될 말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보답을 못할 망정. 맨날 그런 소리예요. 뭐 아버지가 무슨 뭐 훈장 받습니까? 아버지는 그냥 주는 게 행복이야. 자기를 희생하는 게 행복이야. 그러니까 세상에 없는 사람이죠. 교회도 그런 관계죠. 여기 와서 누가 뭐 월급 받고 계급 달고 계급장 달고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차별 대우하고 뭐 그런 거 하는 게 교회입니까? 아니죠. 내 안에 네가 있고 너는 내 안에 있다. 이 접붙이는 사회만이 참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 사람은 다 껍데기 다 벗겨져 버리고 새 사람만
아, 교회 안 들어왔다. 새 피조물만 들어왔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된 사람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생각도 다르고 체질도 다르고 용어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모든 게새 창조 안에서 옛 창조의 하나님은 물러가 버렸어요. 모든 게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피조물, 새 것. 그러니까 거기에서만 예수가 재배되고 확장되고 그 권세의 영광을 펼치는 것이죠. 우리가 불량식품을 먹으면 다 청소해야 돼요. 장 청소, 간 청소. 뇌 청소는 뭐 한다는 말못 들어봤는데 말씀을 들으면 다뇌 청소도 돼요. 옛 생각, 옛 용어, 뭐옛 자존심 이게 다 하여간 개물려 보내야 되고 다 씻어내야 되고 생명수로 씻어내야 되고 오직 수액으로 머리끝에 발끝까지 완전히 접붙여진 이 감람나무로 단감나무로 접붙여진 오직 단감만 열리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임무는 동산을 접붙이고 동산을 지키고 왕국을 지키고 이게 우리의 일생의 본업이죠. 저는 항상 직장에 나갈 때 그랬다니까요. 내가 지금 나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파로 나가는 게내 본업이고 내 직장이 이건 부업이다. 내 책상 앞에도 그렇게 돼. 나는 야전 사령관이다. 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내 본업이다 이게. 그렇게 살으니까 아 너무 좋아요 이게. 뭐 직장에 뭐 간다 이런 생각이 없이.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살았어요. 우리도 매일 그렇게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을 이제 스스로 하나님 안방으로 향해서 행진하고 돌진한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씩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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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